친구들아, 배 안 고프니? 슬슬 배고프긴 하지. 저녁 시간이긴 하네. 우리 고기 먹을까? 고기 좋지. 고기 사주나? 어, 고깃집. 고기 살 돈을 내가 줄게. 어? 어? 고기 살 돈을 준다고? 갑자기? 네 돈이 어디 있어서? 어, 맞다. 고기를 먹을 건데 또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 어. 간단 게임을 준비했어. 여기에는 아, 각자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 그 금액만큼만 고기를 사서 먹으면 돼. 얼마나 재밌니? 뽑아봐. 그럼 나 이거. 자, 그러면은 진영이부터 한번. 자, 너네 이거 뺏은 거 이거 얼마일까? 9만 원. 어, 아니야. 어? 와! 10만 원. 진영이 10만 원. 자, 동시에 한번 까보자고. 일단 10만 원보단 적어. 어? 자, 하나, 둘, 셋. 우리 2만 원! 뭐 있잖아. 자, 각자 뽑은 금액으로 고기를 사 먹어야 됩니다. 와, 10만 원치 고기면 이건 뭐 고깃집 가야지. 아니, 만 원으로 무슨 고기를 먹지? 선생님, 전 천 원으로 어떻게 고기 먹습니까? 자, 고기를 이제 정해진 금액만큼 사시고 집에서 드실 분들은 조미료나 도구 같은 거는 제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와, 고기만 이건 이... 자, 어떻게든 지혜를 발휘해서 정해진 금액만큼의 고기를 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일단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쪽으로 갈까? 어, 시장에 있는 정육 쪽으로 가는 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6점? 뭐 꼭 집에 와서 이렇게 가져가서 뭐 먹을 필요 없잖아요. 어, 그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일단 돼지집 가도 되잖아. 야, 우리 우정훈. 그래, 같이 먹어야지. 내가 왜? 돈이 없잖아. 돈 때문에 친구 버린다. 앞에서 이렇게. 돈 없어도 사람이야. 그래, 서러워서 살겠나 이거. 그래. 우리가 날 낙동중학교에서 낙동강. 아니 조용히 좀. 아니 갑자기 진짜 우정을 불러 전다 눈부. 친구가 날 버렸다. 어? 낙동강. 나 낙동강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저 강원이랑 노랭이랑 무조건 돼지를 먹을 것 같단 말이죠. 저도 처음에 돼지 먹을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0만 원이면 좀 많을 수도 있어. 아, 설마! 소고기 가야지! 우와! 아, 야, 품격이 달라. 아? 오, 시장입니다. 아, 그럼 왜 따라옵니까? 아, 근데 나는 천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니한테 붙어야 된다. 천 원 주제에 저한테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만 원입니다. 당신 열 명 있어야 저랑 동급이라고요. 와, 진짜 돈밖에 뭐 모르는 이 더러운 세상. 오. 항정살이 딱 만 원이야. 야, 그러네. 항정살 내 비싼 건 줄 알았는데. 앞다리살은 훨씬 싸거든요. 오. 싸고 양이 많아. 그러네. 이거 9천 원인데. 또 고기만 먹어야 되나? 왜? 또 뭐 먹으려고? 고기랑 곁들여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친구한테 보태준다든지. 아니 오늘. 그건 안 되지. 아, 안 돼. 그러면 앞다리살 8,800원. 이 남은 1,200원으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아, 오케이. 남은 게 내보다 많다. 사장님, 혹시 뭐 천 원짜리는 없죠? 많이 하는 소리 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사장님이 고기를 줬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남은 1,200원으로 뭘 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뭐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구만. 뭘? 당신보다 20% 남았습니다 저는. 아, 돈으로 너무 섭섭하게. 와, 이거 뭐야? 이게 아마 등심이겠죠? 이야, 소고기 등심. 이야, 이거 엄청나게 맛있겠구만. 이야, 이거 고기만 먹기에는 저 살짝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 여기 또 오면 이런 데 냉면이나 이런 거 밥이랑 먹어줘야 되거든. 어차피 10만 원 있으니까 그 금액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 와, 근데 고기가 두꺼워. 소금에 싸우네. 우와. 아.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게 배랑 섞어가지고. 우와. 질펀한 식감, 제가 딱 좋아하는 육회입니다. 시장이 좋네. 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천 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있지만 고기는 없습니다. 아, 오, 천 원. 에? 천 원, 천 원. 김? 고기 아이가? 뭐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떡갈비 이건 고기인데 석장에 5,000원이잖아? 일단 한 장에 1,000원 이상입니다. 약간 쇼부 봐가지고 사장님 한 입 드시고 어떻게? 그 민폐잖아요. 짜오는 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야? 일단 여기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천천히 구경하다 오십시오. 같이 가자 그러면. 그다음에 살짝 이제 기름기 조금 들어간 갈비살 드시겠습니다. 야 10만 원 있으면 온갖 뿌리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 먹기에는 아주 좋아요. 여러 명이면 10만 원 어림도 없지만 노랭이 있으면 10만 원에다 뒤에다 공 하나 더 붙여야 되거든요. 100만 원이요. 기름기를 먹으면 막 입에서 막 미끌미끌해요. 아 미치겠네. 내가 딴 건 찾겠는데 갈비살은 내가 못 찾겠는데. 와 짜오가 좋아하는 갈비살. 와 오. 야 기분 좋게 집히는 지금도 있어가지고 안에 기름이랑 오 역시 꽝한다 진짜. 거기 뭐 먹으려나 생각하겠는데 이상한 거 먹어야 되지. 처음 먹고 있는 거 아니잖아. 편의점에는 웬일로? 와 이면 고기랑 같이 먹으려고? 1,000원입니다. 와 아니, 잠깐만 왜? 비빔 밀면은 1,200원이네? 와 딱 맞다? 야 20% 늘어난 양이랍니다. 200원 늘어났으니까 양이 20% 늘었네. 그걸로 가나? 이게 당신과 저의 차이입니다. 와 내가 더욱 초라해 보인다. 초라한 나의 모습. 아이씨. 야 뭐야 이거? 야 여기 고깃집 왔으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반칙이다 이건. 밥만이 아니죠? 짜란. 뭐야 이거? 야, 와 된장찌개. 그냥 된장찌개도 아니야. 와 와 와 와 기름진 갈비살로 적셔진 기름기를 바로 씻겨 내려주는 깔끔함. 마치 처음 먹은 듯한 느낌. 이러면 이제 고기 막 무한으로 먹을 수 있죠. 아, 길거리 음식들을 좀 보고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저 24살인데. 아, 그러면 이 동네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혹시 주변에 네. 1,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거 고기면 좋고. 1,000원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동네 사람도 모른대요. 큰일 났네요. 네 거를 내한테 좀 이렇게 줄 생각은 없나? 그거는 뭐 시청자들에게 예의가 아니지. 이 콘텐츠로서의 이... 어? 에? 어디 간대? 왜? 이수혁 고기튀김. 어? 이수혁 고기튀김. 고기튀김 왜? 가격이 한 개 1,000원? 고기튀김 하나만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우와 뜻밖의 발견을 했네요. 이야 고기 야 이거 1,000원짜리 아니야. 그거는요? 6,000원짜리. 잘 몇 년째 장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87년부터 하셨잖아요. 이런 역사 깊은 곳에서 어? 이런 착한 값으로. 1,000원이라고? 야 먹으면서도 내가 실감이 안 난다. 아까 전에 그 구독이 벽이 모르는가 봐. 1,000원으로도 고기 먹을 수 있는데. 잘 먹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오늘 대박. 완전 잘 먹었어. 야 내가 봤을 때 내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조리도 안 해. 깔끔하게 튀김 먹어.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짜오도 몰랐을 거다 이거는. 아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자. 자 오늘 어떤 요리를 한번 해볼 생각이죠? 뭐 요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단 한 돈! 어허? 앞다리살 1,200원으로 비빔밀면 오호 만원! 일단 후라이팬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약간 구이인가요?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오. 오. 뭐 소금간 같은 거 들어가나요? 아 소금간. 이 소금간은 된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 오. 좀 더. 이 삼겹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 사장님 잘못 판 거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내가 먹은 고기 튀김이랑은 좀 클래스 차이가 좀 있긴 있네. 1,000원입니다. 사장님 그래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저희 오늘 10,000원짜리 고기 식단. 오. 맛있나요? 아, 맛있습니다. 아, 군침 돈다. 솔직히 이거 10만원보다 값어치 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내 고기 튀김도 그렇고 이거 10만원짜리보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 같잖아. 그 자리값입니다, 자리값. 야,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와. 오. 마지막 코스 드시겠습니다. 네. 전설의 부위 읍진사. 벌써부터 살살 녹는다. 야. 오. 이 마블링 좀 보세요. 야, 엄청살. 뭔데 이거 띠가 끼고 있는 거야? 뭐야? 미쳤다. 지금 불판이 지금 수영장 됐다. 와, 이거 가위로 그냥. 와. 다르다. 아까 가위로 썰 때랑 다르다. 바로 생으로 그냥. 안 씹혀! 너무 미끄러워! 제 부위 중에 역시 제일 부드럽습니다. 역시 업진살. 잘 먹었다. 마무리는 역시나. 이렇게까지 밥이랑 된장하고 이렇게 추가해서 먹었는데도 99,000원 나왔습니다. 예, 예. 야, 진짜 알뜰하게 썼다. 뭐 1,000원 남았는데 이거 뭐 나올지 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뭐. 못지 않아 난 나올 거야. 아, 신들 왔나? 왔나? 다 먹었나? 아, 우리 잘 너무 잘 먹었지. 아, 나는 배고플라서 그래서. 맞나? 아, 그 손에 먹어? 깔끔하게 처에 남았겠네. 아니, 오늘따라 애들 왜 내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거야? 아유, 내가 뭐라지.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지? 이거는 이수에서 임마, 어? 장난으로 썩어기를 못 먹으니까. 숨어가 없네, 그런 휴지 조각. 와! 와! 와, 저 낙동강 흘러가던 놈 쪼왔더니만. 옛날에 진짜 낙동 중에서 애들 먹고 막 떨어뜨린 거 쪼 먹던 내가 아니야. 잘 되면 변할 스타일의 끝으로 오늘 가버렸네. 아, 이 1,000원으로 뭐 하려고. 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열고 계시죠?